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쌤입니다. 오늘은 치킨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치킨 바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인데요, 방금 도착했어요. 짠. 앤 콜라, 펩시 콜라.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상남자니까. 쪽지가 쓰여있는 감자튀김. 아주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쪽지입니다. 그리고 얼음컵, 멘토스, 머스타드 소스, 소금, 그리고 단무지, 양념 소스, 요구르트. 완전 많아요. 그리고 대망의 치킨, 젓가락, 스트로우. 일단은 단무지를 먼저 뜯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물이 안 흘리게. 물이 안 흘리게 뜯었습니다. 단무지스! 여기 두고, 단무지는 잘 안 먹으니까 여기 두고. 감자튀김. 튀김은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하얀색 눈꽃 치즈 소스가 뿌려져 있네요. 좀 이따가 먹고. 전 사실 감자튀김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도 사실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단무지도 잘 안 먹고, 그냥 멘토스는 아예 안 먹고, 오직 양념소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양념소스를 뭐 안 뜯기노. 양념소스를, 제일 중요한 양념소스. 소스! 그리고 콜라 아주 중요합니다. 목이 맥혀요, 치킨을 먹다 보면. 뜯을 게 참 많네. 이제 얼음 컵도 또 뜯어야 되네. 얼음 컵도 뜯어줍니다. 상남자답게. 잠시만요. 칼이 있습니다. 자, 칼로. 얼음 컵스. 칼은 여기 두고. 일단 콜라를 붓습니다. 준비할 게 많네, 생각보다. 준비 끝. 자, 드디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개봉. 잠시만요. 예, 요구르트는 이제 나중에 후식으로 먹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두면 되겠지? 여기 두고. 필요 없어. 고무줄 필요 없어. 짠.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책을, 두꺼운 책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죠? 하고 콜라 이렇게 하고. 콜라는 여기 두고. 소스들은 잘 안 먹으니까. 이것도 머스타드 소스랑 소금 잘 안 먹으니까 패스. 젓가락 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패스. 짠. 조기도 패스.
이거 항상 그거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잡는 겁니다. 잡고.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먹어봅시다. 콜라 한 모금 하고. 쉽지 않네요. 일단 저는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는 타입이라서 바로 다리스! 다리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먹방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그래서 요 잠시 두고 이렇게. 자, 뼈를 조심하세요. 뼈가 어디 갔지? 뼈를 그냥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먹죠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냐면 갓 튀겨진 그런 그 온기가 입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 바삭한 그 껍질과 촉촉한 이 속살이 조화되어서 함께 탱고 춤을 추는 그런 느낌? 소스를 찍어 먹으면. 행복해. 뼈를 어디 버리지? 뼈는. 방바닥에 버리는 거 아닙니다. 바닥에 봉지 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를 그래서 시켰는데 진짜 맛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게 이 얼음컵도 주고 감자튀김도 서비스로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머스타드 소스 소금 주고 멘토스도 주는데 총 가격이 14,000원, 배달비 하면 15,000원. 완전 혜자죠. 맛있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저녁 8시인데 아까 운동 갔다가 너무 굶주린 상태여서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배가 힘들어합니다. 뭔지 알죠? 닭다리 클리어! 다음은 요거. 이거 뭐라 하지? 나이에라 하나? 요거를 먹겠습니다. 양념 소스에 찍어서. 양념 소스 없는 치킨은 수염 없는 김은국과 같다. 빠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역시 치킨은 첫 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고 텁텁살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먹습니다. 그냥 먹을수록 배가 차니까 처음에 그 감동이 적단 말이지.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네. 어쩔 수 없지. 근데 보통 후라이드 치킨 시키면 소금 찍어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살짝 짜요. 엄청 짠 건 아니고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소금을 뿌려서 찍어 드시면 아마 좀 짤 거예요.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는 뿌려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뭐 양념 소스를 더 좋아해서.
치킨 먹느라 잊고 있었던 감자튀김도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은 굉장히 노멀해요. 일단 눅눅하지도 않고 그런데 엄청 바삭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느낌? 근데 주는 게 어디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눈꽃치즈 소스 맞나? 이거를 이게 살짝 뿌려져 있어서 약간 달콤 짭짤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난 감자튀김보다 치킨이 더 좋아. 다리를 또 먹겠습니다. 다리스! 영어로 레스! 양념에 듬뿍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즐기세요.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가? 아, 팔 아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줄여서 후참이라고 하면 됩니다. 친구야, 후참 먹자. 줄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후참고? 후참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후참 후참? 후참 후참? 사실 제가 이 치킨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돈 좀 아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따뜻해. 너무 맛있어. 콜라 한번 먹어주고. 여러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이 과제 마감 기간이라서 먹고 바로 학교 가서 또 과제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새벽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다가 맛이 궁금한 치킨이나 음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실험하겠습니다. 근데 치킨은 진짜 언제나 옳다.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먹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직 이만큼의 치킨이 남았다. 와우. 자, 계속 먹겠습니다. 근데 먹방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겠지? 지금 여기 책상은 되게 깔끔하지만 제 바로 밑에는 치킨 부스러기가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먹고 깔끔히 치우면 되니까 현재는 이것에 충실하겠습니다. V 제가 팔이 아파서 처음에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내려서 좀 먹겠습니다. 아, 이게 양쪽을 골고루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얼굴이 딱 대칭적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양쪽 골고루 씹어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얼굴이 삐뚤어져요?
아 근데 좀 배차네? 현재의 느려진 속도. 하지만 치킨 is 치킨. 치킨은 치킨이다. 다 먹어줘야죠. 젓가락이 너무 걸거치네. 콜라 리필.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제가 수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좀 많이 떨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Cheers. 치킨 먹는 중에 콜라 한 모금은 마치 땡볕 아래에서의 그 처마 및 그림자랄까? 처마 및 그늘이랄까? 아주 반가우면서도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콜라입니다. 너무 겁나 크네? 겁나 커요. 내 얼굴보단 작네. 당연한 얘기지만. 예. 먹방이 쉬운 게 아니구나. 단무지도 하나 먹겠습니다. 저는 저거 혼자만 먹으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먹을게요. 성공. 여러분 근데 이게 안에 텁텁살입니다. 퍽퍽한 살을 제일 큰 거를 줬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먹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다네? 하면 끝. 요거는 퍽퍽살일까요? 촉촉한 살일까요? 바로바로 퍽퍽살입니다. 아쉽네요. 아우 팔 아프다. 사실 껍질이 몸에는 안 좋은데 맛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야미. 영어로 야미. 한국말로 맛있어. 맛있어요. 치킨 좋아. 치킨 좋아. 치킨 좋아요. 치킨 좋아요. 일단 거의 다 먹었으니까. 아 배불러. 거의 다 먹었어요. 조금 남았지만 계속 먹을 겁니다. 다 찍고 나서. 일단 혼자 사는 대학생 또는 자취생들에게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가격 싸고, 두 번째, 양도 적당히 많고, 그리고 같이 주는 이런 서비스들. 콜라, 요구르트, 뭐 각종 소스, 그리고 멘토스까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최고. 그리고 약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짠 치킨을 싫어하는 분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이 감자튀김은 맛은 노멀한데 이 치킨을 둘이서 먹다 보면 양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감자튀김으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퍼펙트! 그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먹으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저는 감자튀김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계속 먹네. 가끔 이 얼음컵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가 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안 깨진 게 맞네요. Very good. 여러분, 이만 찍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뿅!